안녕하세요. 솔향기 TV입니다. 오늘은 2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저번 주에는 남쪽으로 산행 갔는데 요번 주에는 날씨가 따뜻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북쪽으로 지금 산행을 왔습니다. 산행 중인데 계곡에 얼음물이 다 녹았습니다. 의외로 따뜻합니다. 지금 더덕줄기를 봤거든요. 겨울에는 딱히 뭐할게 없어요. 더덕 산행을 다니든가 아니면은 상황버섯. 상황버섯은 좀 고산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좀더 눈이 녹아야 되고 만만한 게 더덕입니다. 그래도 강원도 산더덕은 향도 강하고 무지 탱탱하고 맛도 좋고, 저기 줄기 보이시죠? 줄기가 하얗게 있습니다. 저게 더덕줄기입니다. 저 반대편에도 있어요, 지금. 여기도 하나 있고, 저기도 지금 줄기가 하나 있고, 양옆으로 있습니다. 멧돼지 두골 같습니다. 멧돼지 뼈다구. 오씨, 야, 이 부분이 엄니 같네. 이빨 죽인다. 멧돼지 해골. 이 부분이 그 엄니 긴거 뻗은 자리 같아요. 이 부분이. 여기 또 하나 하얀 줄 보입니다. 이게 시방이랑 지금 이 줄기가 없거든요. 마줄기랑 비슷해가지고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더덕 줄기는 요거 입장 달렸던 여기 입줄기가 이렇게 길게 뻗어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그래서 멀리서 봐도 더덕 줄기라는 거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길게 뻗어나와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길게 뻗어나와 있고, 원줄기에서 입줄기 살짝 뻗어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똑 떨어져 버려요. 떨어지면은 이 상태에서는 점점 이제 마줄기랑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붙어 있으니까 그걸로 구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들렸다. 이게 지금 끝에가 들렸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어디서 뽑혔을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줄기, 이 주변을 좀 뒤져봐야 돼. 에이, 누가 다녀갔네. 여기 다녀간 자국. 누가 캐갔네요. 이제 노루 지나가는데 궁디가 하얘가지고 금방 표가 나요. 에이씨, 너무 빨라서 못 찍었네. 겨우살이 엄청 낮은 데 있네. 겨우살이. 그래서 보니까 이쁩니다. 더덕 줄기인데 끊어졌습니다. 끊어져가지고 옆으로 와서 이게 이쪽으로 왔는데, 아씨, 엄청 좋은데. 요 밑에도 또 있네요. 밑에도 있고, 이거랑 저거랑은 틀리는데. 야, 저기 어디서 뻗어왔을까? 이거는 찾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낙엽을 살살 걷어보면은, 이렇게 물기 있을 때는 정말 조심해야 돼. 요 길로 들어갔네요. 장갑 좀 끼고 찾아보니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야, 풀 빗겨봐. 여기 보이시죠?
아우, 더덕향 죽인다. 향이 쫙 올라옵니다. 더덕향, 이것도 씨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덤불이거든요, 덤불. 덤불인데, 더덕이 좀꽤 있습니다, 개수가. 덤불이라 평소에 이 사람들이 잘안 들어온 것 같아요. 안 들어오니까 더덕이 지금 여러 개 보이는데 이게 중간도 끊어져 있고 어디서 왔는지를 못 찾습니다. 못 찾는 게 지금 훨씬 많아요. 요거는 땅속에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여기 있고 요거는 지금쯤은 사가 있기 때문에 낙엽을 하나씩 걷어야 돼요. 하나씩. 아래쪽은 사가 있습니다. 이게 습기가 많을수록 금방 삭아요. 특히 눈 오고 나면은 이게 빨리 삭아버립니다. 눈에 이 줄기가 금방 썩어요. 이거는 바로 밑으로 들어가 있네요. 제가 조금 전에 더덕밭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더덕밭은 맞는데 땅이 얼어가지고, 와, 밑둥은 살아있는데 이게 얼어가지고 지금 이대로 살아있거든요. 이대로 들어가면 되는데 문제는 땅이 지금 얼었다는 거. 이쪽은 좀 많이 얼어있네요. 아, 땅이 얼만큼 얼었는지 확인을 한번 시켜드릴게요. 이거를 꽃갱이 찍어가지고 이만큼 돌덩이랜다. 이 얼은 거를 드러내니까 요 밑에 내두가 있습니다. 더덕. 이쪽에 또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주변에 어린 것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어린 것들, 자잘한 것들. 이게 지금 덩어리째 나온 거거든요. 여기가 찍혔어요. 봐요. 찍혔죠? 내두가 이렇게 찍혀요. 아니면 끊어져 버리든가. 아, 이게 음지라 문제가 많네. 아싸. 이놈은 낙엽이 좀 깊이 묻혀 있어가지고 손으로 파집니다. 손으로. 여기 더덕밭이에요. 밭. 근데 땅이 얼어가지고 줄기가 끊어져서 못 찾는 게 거의 다못 찾아요, 지금. 아이고, 손 시려. 하수오 줄기가 보입니다. 하수오 줄기. 이게 멀리서도 보는데 하얀색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근데 줄기는 작아요. 줄기는 작은데 강원도에서는 줄기 작아도 밑에는 모릅니다. 줄기는 작아도 어떤 경우는 밑에가 상당히 굵은 게 있어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수오줄기는 이렇게 잡아당기면 안 뽑힙니다. 박쥐가리나 더덕은 쏙 뽑혀버려도 안 뽑히죠? 자, 목질 있죠, 목질. 하수오입니다. 좀 어린 것 같아서 땅도 얼었고 잘 자라라고 놔두고 가겠습니다. 산에 다니면서 자연산 오가피 보기도 힘든데 더군다나 가시오가피는 더안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가시오가피 군락지입니다. 가시오가피가 무지 많아요. 저도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봅니다. 전부 가시오가피입니다. 자연에서 귀한 가시오가피 보니까 좋네요.
이런 재미입니다. 하나하나 찾는 재미. 이 돌아다니다 보면은요, 귀한 거 이렇게 봅니다. 이 주변에 많아요. 잔가시가 촘촘합니다. 두릅나무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나무 상태도 좋고, 야, 이런 거 두릅 새손 나오면은 정말 좋은데, 두껍고. 아, 두릅 생각하니까 침 도네요. 아, 좀 있으면 곧 두릅철. 운지버섯이랑 옆에 다른 버섯이 있는데, 이게 뭘까요? 뒷면을 봐야 알것 같습니다. 뒷면을 보니까 등갈색 미로버섯입니다. 약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이거. 산속에서 많이 보이는 버섯이거든요. 이게 등갈색 미로버섯이랑 흰구름 송편버섯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도 뒷면을 봐야 됩니다. 조개껍질 버섯이네요. 껍질 버섯이 특징이 이렇게 끝부분에 잔털이라고 해야 되나? 엄청나게 촘촘하게 뻗어 있습니다. 아, 이거는 도대체가 모르겠네요. 징그럽게 생겼습니다. 아, 이게 뭘까?